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재 시니어 레벨 3, 13페이지입니다. 6번 줄 미파솔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면요,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고, 오선보도 나와 있네요. 자, 오늘 연습은요, 상당히 저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덧줄, 그죠? 덧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선보 아래에 음들을 표시할 때 우리가 덧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죠? 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그죠? 덧줄 세 개 끊고 그 밑에 표시를 하게 되면 미가 되고요. 그리고 덧줄 세 개에 세 번째 덧줄에 걸리면 파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덧줄 아래에 있으면 솔이 됩니다. 지금 다이어그램 옆에 보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미는 6번 줄 미는 오픈 포지션, 그죠? 개방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뭐 폴스, 스페이스, 빌로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덧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래서 미는 한번더 말씀드리면, 자, 덧줄 하나, 둘, 세개 끊고 세개 아래에, 그죠? 콩나물 대가리 딱 그려 놓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는 첫 번째 플랫이 파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손가락 1번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줄, 세 번째 덧줄에 걸려 있는 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은, 그죠? 3 플랫으로 나와 있죠? 손가락 3번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덧줄 두 개, 두 번째 덧줄 아래에 콩나물 대가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오선부 보시면서 바로 아, 덧줄 세개 밑에 있네, 미구나, 그죠? 덧줄 두개 있네, 라구나. 덧줄 한 개는 다시잖아요. 도라는 것, 그죠? 덧줄 두개 아래에 있네, 소리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연주를 하거나 그죠 할때막 셀루시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딱 보는 순간 어 덧줄 세개 아래니까 미, 그죠? 딱 나오셔야죠. 자, 그렇게 연습을 오늘 하는 거예요. 자, 13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명을 보면요, 첫 번째 마디 미미파 미미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미파 미파 미파파입니다, 그죠? 자, 8비트로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치시게 되면요, 아주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미미파 미미파 미파 미파 미파파,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미미파 미미파 미파 미파 미파파,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마디는 16분 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명이 미미미미파 파파파파미죠. 그래서 미미미미파 파파파파미 미미미미파 파파파파미,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요, 미파 미파파 미미입니다. 그래서 미파 미파파 미미 미파 미파파 미미 미파 미파파 미미, 그죠? 한번 해볼까요? 미파 미파파 미미. 자, 137번 메트로놈 켜고 쭉 쳐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렇게 쳐봤고요. 138번을 보시면 일단 리듬이 자, 따다 따다 따, 그죠? 다운업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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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down down 이렇게 돼 있습니다. 8비트인데 뭐죠? 심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심표가 들어가 있는 앞음은 커팅. 그래서 짜자 down up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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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down down 이렇게 치시는데, 솔솔 처음에 솔솔 솔솔 파, 그죠? 솔솔 솔솔 파 이런 리듬이에요. 솔솔 솔솔 파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아시겠죠? 한번 내보겠습니다. Down, up, up, down, down,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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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시겠죠? 두 번째 마디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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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데 같은 파인데요, 그죠? 한 옥타브 높은 파를 잡아야 됩니다. 손가락 4번이 4번 줄에 3플랫이 파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랑 같죠? 자,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개명이 솔, 시, 레, 미, 파, 미, 레, 시입니다. 솔, 시, 레, 미, 파, 미, 레, 시. 아시겠죠? 그래서 솔, 시, 레, 미. 자, 얼터너티 피킹을 치셔야 되고요. 손은 손가락들은 최대한으로 떼지 않고 붙여놓고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똑같이 솔솔 솔솔 끝나게 되겠죠.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렇게 쳐봤습니다. 이제 139번을 보시면요. 리듬이 16분음이 나오고, 8분음이 나오고, 쉼표가 나오고, 다시 8분음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자, 피킹이. 다다다다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다다다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다다다 다운 업, 다운 업, 업. 자, 요 리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39번의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일단 리듬이 빠밥 빠밥 빠, 그죠?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위에 나왔던 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 코드로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음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박사입니다. 시와 미잖아요, 그죠? 미하고 시가 있습니다. 자, 미파 솔라 시, 그죠? 미에서 다섯 번째 미파 솔라 시, 미와 시니까 이 파워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박자 보시면 파와 도죠, 그죠? 그래서 이게 F 파워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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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킹을 다 다운으로만 쳤습니다. 파워 코드라 가지고요. 예, 다운으로 치면 더 좋겠지요. 다시. 자, 이렇게 쳤습니다. 자, 이제 139번의 세 번째 마디는요. 자. 자,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139번 쭉 쳐보겠습니다. 셋, 넷.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자, 140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셋, 넷. 자,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자, 일단 140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같은 건데요. 리듬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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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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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이잖아요. 그래서 라, 솔, 그 다음에 다운, 업, 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줄을 건너뛰어서, 그죠? 6번 줄 미를 치고 줄을 건너뛰어서 2번 줄, 4번 줄 미를 친다는 것. 다시 줄 건너뛰어서 6번 줄 치시는 거죠. 라, 솔, 미, 미, 미.
줄 건너뛰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디하고 네 번째 마디는 코드 톤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F 마이너 코드 톤입니다. 그죠? 예. 파, 도, 파, 도. 파, 도, 파, 도. 자. 손가락 4번으로 오죠? 4번 줄, 3플랫 8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파, 도, 파, 도, 파, 도, 파. 파, 도, 파, 도, 파, 도, 파. 자, 코드 톤 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코드를 잡아놓고 그냥 파, 도, 파, 파, 도, 파, 도, 파, 도, 파. 하시면 안 됩니다. 파, 도, 파, 도, 파, 도, 파. 요것은 코드 아르페지오죠, 그죠? 이 하모닉 아르페지오라 가지고요. 이렇게 멜로디를 칠 때는요. 이렇게 누르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잡지 마시고. 그죠? 첫 번쯤 쳤으면 그 다음 음 칠 때는요. 첫 번째, 먼저 쳤던 음이 들리면 안 돼요. 코드를 잡고 있으면 음들이 다 섞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섞이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손가락들을 자 이렇게 다 떼주면서 앞에 있는 음들을 죽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E 마이너 코드 톤이죠. 그래서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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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데 마찬가지로 코드를 잡고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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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41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한번 쳐봤는데요. 자, 파워 코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파워 코드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하고 시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바바바. 일단 먼저 빠바바바. 손가락 2번으로 그죠? 솔을 쳤거든요. 그죠? 이 솔 이. 그죠? 자, 그리고 이 솔 이 솔 치신 다음에 파워 코드 A 파워 코드인데요. 손가락 1번이 4번 줄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5번 줄과 4번 줄을 치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2. 여기까지. 첫 번째 마디만 잘 치시면 뒷부분은요, 그냥 뭐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두 마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죠? 한번 내볼까요? 자, 리듬을 치기 힘드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죠? 이거 외우시게 되면 또 그냥 쳐집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빠바바바바바바. 그죠?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네 번째 마디는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14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42번을 보면요. 코드를 그냥 아르페지오로 치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마디 보시면 E7입니다. E7.
미, 시, 레, 시잖아요. 이 세븐 코드의 코드 톤이 미, 솔, 시, 레입니다. 자, 코드가 4개 이상 쌓일 때는요, 보통 5도 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5도 빼고 나니까 미, 시, 레가 남죠. 레는 7도 음이 됩니다. 그죠? 단 7도. 우리 E7 잡으시면 여기 레 잡지 않습니까? 레. 그죠? 그런데 4분줄에도 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셔도 E7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알고 있는 E7 그 잡아 놓으시고요. 5, 6, 5, 4, 3. 6, 5, 4, 3. 그냥 치시면 돼요. E7 코드입니다. 6, 5, 4, 3. 6, 5. 한 번 더 하죠. 6, 5, 4, 3. 그 다음은 A 코드입니다. A 코드 잡으시고요. 그냥 그대로, 5, 4, 3, 4. 5, 4, 3, 4. 치시면 돼요. 5, 4, 3, 4. 자, 그 다음은 E 마이너 코드를 잡으시고요. 세 번째 말이죠. E 마이너 코드를 잡으시고 6, 5, 4, 6, 5, 3, 4, 6, 5, 3, 4 치시면 됩니다. 6, 5, 3, 4, 그죠? 6, 5, 3, 4, 6, 5, 3, 4 아시겠죠? 그 다음은 네 번째 마디는요. G 코드가 나옵니다. 자, G 코드. G 코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솔, 시, 레인데요. 보시면 솔하고 시하고 솔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 시, 솔, 레, 솔, 시, 솔, 레, 6, 5, 3, 4, 6, 5, 3, 4. 그죠? G 코드 잡으시고 그냥 6, 5, 3, 4, 6, 5, 3, 4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에 세 번째 박자부터는요. A add 9입니다. A 코드에서 손가락 4번 떼, 그죠? 떼시면 A add 9이거든요. 그래서 5, 4, 2, 3, 5, 4, 2, 3. 그죠?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마디는 그냥 미죠, 미. 미. 자, 근데 E 마이너를 이렇게 긁어주셔도 금방 가겠습니다. 143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43번을 쳐봤는데요. 자, 8분 음과 16분 음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도부터 그죠? 도, 미, 파, 솔, 라, 시, 도, 레 까지는 그냥 그대로 8분 음으로 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 파부터는요 16분 음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1 and 2 and 3 and 4 and 두 번째 마디부터는 1E에나, 2E에나, 3E에나, 4E에나로 가야 되죠. 그래서 파부터 그죠? 1E에나, 2E에나, 3E에나, 4E에나 까지 왔습니다. 네, 솔까지 왔죠. 파부터 1E에나, 2E에나, 1E에나, 2E에나, 3E에나, 4E에나 아시겠죠? 자, 한음 한음씩 그죠?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계단 형식의 어떤 그런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다시 8분 음으로 레부터 그죠? 레, 파, 그죠? 레, 파, 솔, 라, 시, 도, 레, 미, 도 이런 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144번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번 예제도
코드를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는데요. 자, 코드를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다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마디부터 끝까지는 코드 플러스 오브리전, 그죠? 코드 플러스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제 오브리 기타 치는데 그죠?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8분의 6박자니까 우리가 리듬을 한, 둘, 셋, 둘, 둘, 셋, 그죠? 이렇게 한, 둘, 셋, 둘, 둘, 셋으로 연주한다라는 것. 자, 일단 A 마이너입니다. 첫 번째 마디는. 그래서 라미도. 5, 4, 2, 4, 2. 5, 4, 2, 4, 2잖아요. 그죠? 5, 4, 2, 4, 2, 4. 5, 4, 2, 4, 2, 4. 그리고 G로 가서 6, 4, 2, 4, 2, 4. 자, F에 와가지고는요. 우리가 F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레가 추가되었잖아요. 파, 솔, 라, 시, 도, 레. 그래서 F6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손가락 4번이 지금 2번 줄 3플렛 레 잡으시고, 손가락 3번은, 자, 4번 줄 3플렛 8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죠? 1번 손가락은 아래로 6번 줄 그는 8을 잡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죠? 아르페지오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는 치고, 4, 2, 4. 그는 4, 2, 4.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E 마이너거든요. E 마이너 잡으시고 그놈 4, 2, 4. 그놈 4, 2, 4, 2, 4. 그리고 이제 코드 치시면서 오브리가 멜로디가 나오죠. 그죠? 보면 이제 라, 라, 시, A 마이너를 잡으시고 그죠? 랄라, 5, 3, 시.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5, 3, 시, 도, 레, 미가 되겠죠. 그리고 G 가서는요. 자, 6, 3. 6, 3, 라, 시, 도, 레. 6, 3. 6, 3. 자, 6 치신 다음에 3번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손 떼시면서 그냥 6, 3, 라, 시, 도, 레. 6, 3, 라, 시, F 치시면서 파파 좀 6번 줄 4번 줄 치시면서 파파 솔라시도 적어줘. 파파 솔라시도 파파 솔라시도 그다음 미 칩니다. 그죠? 미 64죠. 64 64 그다음에 1번 줄 미레도시 그죠? 미레도시 이렇게 쳤습니다. 자,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그죠? 기타가 좀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장르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예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듬도 어려워지고요. 그죠? 예, 하지만 기본기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잘 하시면요.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연습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